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소장님. 자, 최근에 방산주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수출 소식도 계속 들리고 주가도 좋은데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입니다. 전략, 투자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방산 관련주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지금 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국방력을 최근에 이제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의 국방비가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GDP의 1.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서부터 계속 이제 유로존에 대한 이제 국방비 증액을 미국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 지금 뭐 국방비를 2%대로 뭐 지금 충분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뭐 국방비를 가장 많이 올리고 있는 나라가 이제 독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군 현대화 산업을 위한 이제 특별 방위 기금을 한 1천억 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이제 134조 원을 이제 조성을 했고요. 2024년도까지 지금 뭐 GDP의 한 1% 수준을 2%까지 국방비를 지출을 증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폴란드 같은 경우는 국방비를 GDP의 기존의 2%에서 3%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 루마니아나 이제 발틱 3국 같은 경우도 기존의 국방비를 GDP의 2%에서 2.5%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폴란드가 K 방산에 대해서 특히 높은 관심을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다음 타켓이다라는 뭐 그런 불안감이 이런 방산에 대한 분야에 대한 관심사를 좀 더 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 이제 K9 자주포 본체 수출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방산 제품들을 이제 수출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한국 업체에 대한 신뢰감이 이제 상당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가 최근에 국내에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군사 장비를 보면 K2 전차, 그다음에 뭐 FA-50 경공격기, 그다음에 K9 자주포 등이 뭐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제 K2 전차 같은 경우 180대를 이제 구매할 것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FA-50 경공격기도 48대에 대해서 주문을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뭐 최종적인 뭐 구매 여부는 뭐 양국 간에 이제 협의를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이제 흐름으로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도 아마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 이제 관심 있게 보이는 거는 이제 한국 항공우주입니다. 뭐 대표적인 뭐 국내 이제 항공기 그다음에 위성 관련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그 경공격기인 이제 FA-50에 관련된 이제 수출 기대감이 이제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FA-50 항공기에 대해서 18대, 그러니까 금액으로 한 1조 1000억 원 정도를 이제 수주를 했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도 지금 FA-50기를 48대를 이제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간에 아마 수출 협의가 잘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수출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번에 그 영국의 판버라 이제 에어쇼 이후에 지금 FA-50 개량형 모델에 대해서 나토 회원국들이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KF-21의 그 뭐 성공적인 초도 비행도 신뢰성을 좀 더 쌓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향후에 FA-50에 대한 그 수출 기대감도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외에 이제 뭐 우주 산업이나 그다음에 UAE 관련된 뭐 지금 관련된 분야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주가 자체는 지금 출렁거리 뭐 계속 조금씩 저점을 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가격대는 한 5만 3천 원대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목표 가격은 6만 원, 그다음에 손절은 4만 8천 원 선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내 방산 업체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관심 종목으로 한국 항공 우주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자, 최근에 건설주가 부진한데요. 새 정부가 출범 전에는 상당히 기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별로 좋지가 않은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까지 이제 국내 건설주 조정이 좀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지수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데 일단 2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많이 하향 조정이 됐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
가격 인상 부담이라든지 국내 부동산 시장 약세에 따른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의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현재 약재는 대부분 선반영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5월달 이후 건설업지수가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코스피의 하락률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외국인들은 좀 저점에서 매수하는 모습들 좀 확인이 되고 있고 기대 요인들도 있죠. 대구와 대전 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고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건설주의 이익 개선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해외 수주가 부진했지만 유가가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수주 개선 기대감도 이제 건설주에는 기회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내에서는 관심 종목으로 GS건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주택과 건축 부분의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주택 분양이 1만 1천 세대였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양호했고요. 하반기에 꾸준한 개선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베트남 개별 사업의 이익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2차전지 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GS건설의 자회사인 에네르마가 배터리 리사이클링 2차전지 재활용 사업으로 친환경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매출 비중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까지도 확인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주가 기준 PBR은 0.5배 정도로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역사적 PBR 거의 최하단 수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기준에서 하방 경직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 수급 개선 GS건설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29,800원, 3만 원 이하에선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20일 이평선 올라탔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의 전환 기대해 보겠고요.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6,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주 중에서 GS건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